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요렇게 돌아왔고요. 요쪽은 뭐좀 걷다 말았는데 지금 사당 챌린지 하나 찾았는데 요 위치를 그림자로 막아야 되나 봐요. 눈을 좀 크게 만들어 와야 돼서. 눈을 좀 굴리고 있습니다. 랭크가 보기보다 체력이 좋아요. 설산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눈도 저만한 거 계속 들질 않나. 일단 이건 옆에다 좀 치워놓고 아직까진 틀수 있네요. 지금 몇 시죠? 4시인데 칼을 좀 바꿔서 그냥 칼로 잡을게요. 특급이네. 이걸로 가릴 수 있나? 됐다. 크게 굴릴 필요도 없었네요. 사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나타난 거지? 뒤에 있구나. 저 같으면 동상이 걸렸을 텐데. 스마사마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챌린지 깼겠죠, 뭐. 넌 무슨 새니? 매인 것 같은데. 건너가 보죠. 딱히 뭔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센서가 울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 없나 봐요. 늑대는 있네요. 왜 안, 옆으로 안 가냐? 타이피 요 네모난 건 들어서 소환 해제해 주죠. 역시나 망가진 가디언. 이쪽에 지금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안 가보기도 좀 그렇고. 일단 요 아래쪽 내려서 요렇게 가보면 괜찮겠다 싶은데 망가진 가디언이 있어서 살짝 우려스럽긴 하네요. 요 녀석이었는데 뭐 그래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건 뭐야? 얘는 안 망가진 막 아니지. 고장난 가디언. 얘는 망가진 가디언. 망가진 거야 뭐. 이제부터는 몬스터 갖고 있는 무기를 좀 뺏어서 뺏을 수가 없네. 놔야 되는데. 놓질 않네요. 이런. 뺏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망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사탕 하나 찾았습니다. 지우죠. 찾은 게 아니라 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은 다 봤고, 필론의 조언 이쪽. 시간의 신전, 괴드 캐니언. 아마 이쪽에서 거대 말 잡고 여기 사당 찍고 이렇게 간것 같아요. 그 얘긴 여긴 안 가도 될것 같은 느낌이고. 자, 안 가본 데 중에 용기의 삶은 풀이 없어서 안 되고요. 이 우라이트호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코랄호로에서 올라가면 갈수 있긴 한데 지금 딱히 그럴 만한 가치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좀 돈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자, 이쪽 지금 안 가긴 했네요. 조라마을 쪽. 조라마을은 등산이 어려워서 이쪽으로 가면 등산할 수 있나? 자, 요렇게 올라가는 플랜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당 챌린지 하기 힘든 게좀몇개 있네요. 얼음 찾기 하는 것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뭐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고 있네요. 여기도 똑같겠죠?
병사의 시련을 좀 해야 되나? 아, 여기 바람 타는 곳이구나. 시도는 한번 해보죠. 시도 약간만 하고 비 오죠. 날씨가 계속 비예요, 지금.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조라왕 미션 받고 조라왕 미션을 받고 그다음에 조라 갑옷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션을 안 받아도 갑옷을 받았나? 아니지, 아니지. 어차피 대수산에 올라야 되니까 갑옷을 바로 받았을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이 가물가물가물이기 때문에. 다른 아니겠죠? 온 김에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 뇌수산을 한번 그냥 올라갈 수 있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아이스 뭐였는데? 아이스메이커 쓰면은 폭포에다가도 길을 만들 수 있긴 한데 매우 매우 귀찮았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서. 아, 여기 여관이구나. 포션을 좀 많이 써서 포션도 좀 만들죠. 메뚜기 만들면 실패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잡은 키스나에게 두 개짜리는 별로인 것 같고. 어차피 한 칸을 다 채울 만한 게 없어요. 거의 다 조금 남기고 포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집이나 사러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뭐지 땔감도 300개 이상 못 모았고요.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가운데로 올라가면 미션이 시작될 거라. 지난번에 여기까지 와서 칼방패 가지고 가긴 했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조라방패랑 조라검. 녹슨방패는 일단
좋고 버릴 만한 게 지금 딱히 없네요. 하긴 그때도 이거 와갖고 아 폭포 못 오를 것 같아요 하고 그냥 갔던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여기 어딘가에 있는 창 가지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연못 가면은 사당 그 포인트 있거든요. 사당 챌린지 같은 거 낙하하면서 냅다 찍으면 숨겨진 사당이 나타납니다. 페러스에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혹시 모르니 밑에다가 살만한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이구 이런 저 사이로 떨어질 줄이야. 만들어 놓기 잘했네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느낌으로 아이스메이커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라고 해야 되나? 폭포 오르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잘못 만들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만들면 링크를 밀어낼 테고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걸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네요. 보시면 바로 튀어나오게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게 제일 신기한 거는 흐르는 폭포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고정이잖아요. 물이랑 상관없이 밑에 발판이 있어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될 운명인데. 근데 이 방향 이쪽을 해도 되나? 지도 잠깐 볼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상관없겠죠? 약간 걱정되기 때문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틈 사이로 떨어지면 힘드니까. 최대한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높이도 일부러 약간 아래쪽에다 만드는 게, 잘못 눌렀네요. 높이 때문에 떨어질까봐 또좀 있어요. 깨야 되겠네요. 이거 잘못하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 올라왔습니다. 저것도 언제 올라가? 여기 올라가면 여기로 가야 되나? 잘못 온 느낌 있네. 뇌수사는 저쪽이네요. 다시. 여기 어차피 라인엘이 있거든요. 여기 구경하고 여기로 다시 오려면은 힘들겠죠? 여긴 먼저 보고 여기 온다는 것도 지금 좀 그렇고. 일단 뇌수산 먼저 가죠. 빠지면 다시 하면 돼요. 올라가야죠. 몇번 얘기했지만 그 조라왕을 만나면 조라갑옷을 얻고 그걸로 폭포 오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하는 게 대왕 뻘짓이긴 해요. 얻으면 되는 건데. 사신숙회를 지금 안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라. 사신수 안에서도 이렇게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못 올라가는 게 폭포에 갇혀서. 하도 등산만 했더니 이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네요. 많이 하던데.
만 지도를 보면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루루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가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높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쪽에다가 만들고 자이로가 또 꺼졌네.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느낌인데. 이쯤이면 뭐 발판만 안 없애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여기다가는 못 만들 것 같고, 링크를 관통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떨어진다니. 오. 점프가 방향이 좀 옆이었으면은 뛰어내릴 각이었는데. 아직 한참 남았네요. 거의 다온줄 알았는데 착하게 늦게 빠져 있었네. 옆에는 계속 공간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방향을 좀 바꿨고요. 좀만 더 옆으로 가자. 최대한 틈이 없게. 링크를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맞지만 아직 좀더 멀었고요. 틈이 있기 때문에 등반하다 떨어지면은 제 손에요. 틈을 없애게 만들 수 있나? 링크를 밀어내는 느낌이다. 안될것 같네요. 하나만 더. 안 되겠네. 오, 올라왔다. 떨어지는 중. 붉은 이 멧돼지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번엔 좀 너무 멀어요.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이쪽 절벽 올라가야 되니까 뭔 돼지가 저런 데를 뛰어다니고 있어. 자, 여기다가 하나만 대고 보내봤다고 이제 좀 능숙하죠? 이러다 떨어지는 건데. 뭘 왜 안 만들어? 지금 뒤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너무 준비돼가지고. 망할 코끼리 녀석. 시커족은 왜 장갑을 따로 안 만들었을까?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제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는 위쪽이 막혀있네요. 불안한데.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왔습니다. 현재 요 위치고요. 뇌수산에 올라가려면 여기를 가든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구간이 좀 짧아 보이니까 등산 로프. 아니에요, 그냥 등산.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는데. 오리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있네요. 오리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먹을 게 있다는 얘긴데. 개구리인가요?
등산하다가 오늘의 등산이네. 폭포 올라갔다 오늘 끝날 것 같네요. 아니지, 이미 시간은 끝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요 위까지만 하고 끝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와, 바로 코앞이에요. 떨어질 뻔. 차이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스틱으로 조금씩 조절하다 보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치고요. 얼마 남았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땅이 아니라서 저녁 시간인데 스컬 몬스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애매한 위치. 야야야야. 망했습니다. 어디요? 아, 너무 슬프네요. 저 위치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